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늘 회식 양꼬치집이래. 아, 양냄새 싫은데. 뒷불이 어디래? 어? 양꼬치집? 양꼬치집은 룸 없을 텐데.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클라스가 다른 양꼬치집 풍무 양꼬치에서 팟짱 가족들의 단체 방문을 기다립니다. 팟짱 서포터스 1호 풍무 양꼬치. 8인실부터 28인실까지 단체 손님을 위한 룸도 따로 있습니다.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3기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열었는데요. 결선 투표 끝에 심상정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당의 지지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풀어야 할 정치적 현안은 산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심상정 대표를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국회로 출장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 축하받는 만큼 무게가 더 어깨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압사될 것 같아요. 저희들을 여기까지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가 네. 심상정 의원실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팟짱이 네. 출장 인터뷰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아우 대단해요. 네. 난 출장 인터뷰까지 가능한지 몰랐어. 전국 어디든 갑니다. 저희가 예, 보니까 그 대표님의 화려한 활약상들이 담겨 있는 여러 뭐 인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사진도 있고요. 막 이런데 저기 쓰여 있는 그 거룩한 한자는 무엇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기 경인무제라고 네. 사람을 공경하면 이제 재앙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네. 장일순 선생님 그 아, 그렇군요.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네. 저거는 아. 옛날에 제가 그 노동운동할 때 전노협을 그 만들 때 네네. 전노협 그 후원 그 기금 마련을 위한 그 저기 서화전을 했어요. 아. 그걸 누가 주도해서 하셨냐면 유홍준. 당시 민미협 대표가. 민미협 대표, 당시. 그냥 뭐 헌신적으로 이렇게 아. 그 기금 마련전을 이렇게 맞아요. 준비를 해주셨고, 네. 그때 이제 우리 장일순 선생님이 저 작품을 이제 제가 산 거죠. 1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때 당시. 이야, 작품 가치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정말 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요구되는 말이네요. 사람을 공경하면 재앙이 없다. 지금 사람을 공경하지 않아서 곳곳에서 지금 재앙이 막 퍼지고 있는데요. 참 많은 것을 새기게 하는 글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님 취임하시고 팟짱하고 첫 번째 인터뷰이십니다. 네, 그동안 현안을 그렇죠.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당선 인사 플러스 팟짱 애청자들을 위한 따뜻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경선을 아주 잘 치렀습니다,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면서 역전승을 하게 된 게 혹시 우리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성원 뒷심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옛날부터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당을 좋은 당을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특히 진보정당은 당 자체가 전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당이 좀 강하고 좀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정당이 돼야 힘도 가질 수 있고 또 한국 정치 혁신의 매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호칭이 대표인데 네. 사실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대표는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제가 꼭 해야겠다. 제대로 책임져야겠다. 특히 정의당이 이제 내년 총선이 또 뭐 매우 중대한 기로 아닙니까? 네. 정의당의 기로일 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의 그렇습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진보 정치의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네. 제대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이번에 이제 대표 를 출마하게 만든 제 내면의 네. 그 문제인식입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한번 똑바로 한번 정치 똑바로 한번 해야 되겠다. 정말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정말 무엇이 정치인지 이것이 바로 정치다 이것을 보여주실 것 같은 예감이 벌써부터 들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한 이런 상황입니다. 갤럽이요.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데요. 한국 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늘 보면 정의당이 5%, 4%에서 5%대를 유지했는데 창당 이후 최초로 7%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드라마틱했던 선거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조사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은 뭘까요? 심상정 효과. 그러니까 뭐 라고 심상정 효과라기보다는 네. 뭐 컨벤션 효과가 좀 심상정 당선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번에 저희 당직 선거가 크게 그 뭐 메이저 언론들의 주목은 못 받았지만 네. 그러나 진보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고 네. 또 이렇게 격려도 많이 받았어요. 뭐 무엇보다도 지금 뭐 다른 당들 여러 그 뭐 개파 싸움 줄 세우기 네. 특히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도 정파의 네. 그 동원 투표는 아주 고질적인 적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혀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비방이나 막말 이런 것도 없었고 네. 서로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 사랑하게 되더라고. 아 후보자끼리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사랑하게 뭐 됐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틀리다. 뭐 이런 식의 각을 많이 세웠을 텐데 이번에는 그 후보들이 밉질 않았어요. 경쟁자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서로 공통의 답안지를 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 후보가 이야기하는 저거 뭐 자기 생각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진즉부터 생각했던 거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 또 상대 후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당원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네.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돼서 그냥 상투적으로 뭐 네. 제가 조성주고 제가 노학내고 제가 또 당연히 노회찬이고 뭐 이런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식 우리 당의 어떤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오롯이 저의 전략이고 또 책임 있게 네.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어떻게 네 분 모여서 식사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각자 네. 만났습니다. 각자 네. 네. 한 분씩 네. 만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좀 새롭게 좀 일종의 이제 집단지도 체제 비슷한 모델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우선 그 조성주 후보가 이야기한
청년정당, 네. 젊은정당, 네. 그리고 노학래 후보가 이야기한 시민정당.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당의 그 전략적 방향으로 단순히 뭐 이분들의 역할론을 넘어서서 당 중앙당 구조를 그 구조 개편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생각해서 두 분께 그 후보 시절 제기했던 문제인식을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안을 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리 이제 노회찬 후보님은 아직 이제 조금 더 있다 만나 뵈려고 생각 중이고요. 또 이제 뭐 고민도 하셔야 되고 또 뭐 바꿔 생각할 때 좀 천천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을 어떤 그 젊은 청년 그 정치 지망생들이 그 목소리로 이 북적거리는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시민정당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선 우리 당이 그 당원들이 정치 캠페인이나 정치 행동 또 투표 이것만 하는 당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선 당원들의 생활을 함께 하는 정당이 돼야 시민 문화도 접근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지 그 당원들의 생활 문화를 보고 시민들이 오는 거지 우리는 뭐 경직된 그런 정치 활동만 하면서 뭐 시민의 눈높이를 어떤 뭐 퍼포먼스나 기획으로 뭐 이렇게 접근해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당내에 이제 그 다양한 생활 문화들을 만들고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 정치로 또 구체화되고 그럼으로써 좀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만 들어도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시원해져요. 청년 정당, 시민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동안 진보 정당 하면 뭔가 진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진보가 굉장히 막 구닥다리, 낡은 진보, 뭐 굉장히 저 사람들은 고집 세고 뭐 완장차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에 나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청년 정당이 된다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젊은 활기 넘치는 정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시민 정당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 이제 고르게 좀 반영되는 그런 길이 생길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번에 이제 뭐 조성주 또 우리 노회찬 후보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제기됐죠. 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이미 이제 그런 문제 인식들이 상당히 구체화돼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에 그 청소년 전용 카페라고 있어요. 톡톡톡. 이게 전국에 지금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전용 카페요? 예. 그러니까 3시 이후에는 중고등학생들만 이용해요. 일반인 못 가요? 나이 제한 있어? 아이 서러워. 뭐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는데 거기 그렇게 돼서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하게 아이들이 취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그거 한번 취재하세요. 아이들이 뭐 패스트푸드점 도서관 학교 말고는 패스트푸드점 말고 갈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편의점. 여기는 이제 거기서 자기들 뭐 주스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면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뭐 신문도 만들고 또 뭐 연극도 배우고 또 자기 진로 적성 교육도 받고 아주 그 다채로운 청소년 문화가 지금 거기 꽃피우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동네에 이 청소년들이 어디 놀 데가 없어요. 자기들의 자기들만의 공간이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18대 낙선을 했잖아요, 지역에서. 네네. 근데 딱 3,500표 차로 낙선을 했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고등학생들이 3,500명이더라고. 딱. 그래서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4년 후에 투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제가 그 여행할 때 그 이른바 청소년 의회라고 13세부터 18세까지 그 직접 그 청소년 의회를 구성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의사 형성을 하고 자기 진로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런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의 어떤 자유, 자기 그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도록 하는 네네. 것과 또 진보 정치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 또 제가 마을 학교를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마을 학교 그 사무실은 네. 지역 내 각종 그 모임의 그 맥 저기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브가 되고 있어요. 허브가.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정토에 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예. 와서 저기 종교 활동도 하시고 학교 운영위원들이 오셔서 또 회의도 하시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뭐 아로마 강의도 또 어느 시민단체에서 와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그런 그 시민 정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네. 뭐 우리 당의 다른 의원님들도 뭐 이미 지역구 사무실을 카페로 만든 건 일반화돼 있거든요. 지금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구 사무실을 카페로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네, 그렇군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은 이전에 그 언론에 드러난 진보 정치의 그 시행착오의 역사 네. 이것에 많이 그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실천들을 하고 있는지가 많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그 일단이 어떤 선거 캠페인으로 이렇게 드러난 측면도 있다. 그렇군요. 마을학교, 청소년 전용 카페, 톡톡톡 이런 데는 정말 전국화됐으면 좋겠네요. 그 많이들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고양시 덕양갑. 고양시 덕양갑. 이 지역에는 마을학교, 청소년 전용 카페, 톡톡톡. 청소년 전용 카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운영 주체가 틴 코퍼레이션이라고. 틴 쿱. 그러니까 네. 청소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야,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운영도 하고 자기들이 즐기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전국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고루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들으세요. 당선 이후에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센 언니가 되라 이런 덕담을 들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혜 언니. 아니, 이 언니 세요. 아니 좀 네. 지역 주민들이 네. 이렇게 좀 그 어느 정당 지지를 불문하고 네.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좀 막 나가시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또 뭐 경제가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뭐 여야가 맨날 싸우기만 하냐 타협의 네. 정치를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여야가 타협을 하면 하는 족족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유승민 같은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게 말 안 들으면 찍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약간 두려움 같은 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렇게 허약한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걱정을 이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대통령보다 더 센 언니가 되라.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저분을 제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균형적으로 균형주 역할을 좀 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미 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미의 그러니까 징후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더 센 언니가 되라는 말은 이제 그 아픈 충고죠. 사실 왜냐하면 야당이 뭐 하고 있냐. 맞습니다. 이런 이제 질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강한 야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국민 신뢰하는 야당이 있어야 민생도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민생도 어려워지는 이 현실은 이제 야당의 책임이 크다 네. 생각하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싸우지 않는 정치라는 네. 그 신화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야당이. 네. 그래서 정말 그 야당의 기본 역할이 그 영어로 치면 opposite party라고 해서 네. 반대 당 아닙니까? 반대 당. 그렇죠. 기본이 집권 세력의 뭐 독선이나 또는 그 독주를 견제하는 게 기본이고 네. 야당의 기본은 견제하고
민생을 지키는 네. 것이 야당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뭐 강하게 견제하면서도 네. 뭐 외교나 안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되는데 모든 의제에 대해서 네. 너무 쉽게 그 작은 양보, 네. 면피용 작은 양보만 받고 네. 너무 다 도장을 쉽게 찍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점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쓴소리를 해도 이제 그 야당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단계까지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1야당이 그렇게 그 무기력한 네. 야당으로 된 데는 저는 존재감 없는 우리 진보정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1야당을 비판하기 전에 네. 정말 그 혁신의 그러니까 존재의 위기 의식을 느껴서 네. 그 혁신의 그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네. 그런 그 강한 경쟁력을 우리 진보 정당이 갖췄다면은 저는 네. 뭐 정치권의 그 혁신 우리 정치권이 혁신되는 유일한 길이 네. 진보정당이 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희 책임을 절감합니다. 제1야당이 제2당에 안주한다는 비판을 하기 전에 네. 또 우리 진보정당은 뭐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정치적 환경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제3당 주변 정당의 그 한계에 갇혀있는 그런 패배주의부터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라고 비판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정의당에 대해서 작은 정당이니까 사람들이 센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뭔가 과거에도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물론 이제 그때 비해서는 더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꾸준히 그 제1야당을 리드하는 작은 정당이 오히려 큰 정당을 리드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쾌감도 느끼고 통쾌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의당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지 못해서 굉장히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뭐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추진 과제로 삼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우선 이제 야권 혁신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혁신의 예인선의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갖고 제가 대표에 취임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당들을 비판하고 또 뭐 저 비판하기 이전에 네. 우리 당이 제대로 면모를 갖춰서 실천을 선도하는 그런 방향에서 네. 오히려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야권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저는 일단 첫째 강한 정당은 내면이 단단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내면이 단단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당원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쏟아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죠. 우리 당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대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당의 청년들을 만났는데 우리 당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 하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 네, 자기도 이 당이 안 잘 발전할 거라는 확신만 서면 한번 몰입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군대에 가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도 먹었고 네. 가슴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청년 세대가 얼마나 자기 미래를 개척하는데 박빙의 인생을 살고 네. 있습니까? 근데 바꿔 생각할 때 자기가 청춘을 여기다가 자기 투입을 이 당에 청춘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투자 승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좀 유보하고 이렇게 군대를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당원들이 당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한 당이라고 하면 네. 과연 당이 일반 시민들은 당원도 신뢰하지 못하는 당을 네,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후원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당원들의 그 열정과 지혜를 총화해야 되고 또 우리 당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들을 이렇게 그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들이 존중되면서 네. 그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좀 용어가 어려운데 수구의 민주주의를 해나가겠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정치적인 캠페인만 같이 하는 정당이면 정책 위기가 생길 때 다 흩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삶을 바꾸는 정당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네. 어려운 고비도 함께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강한 정당이고 두 번째는 뭐 조성주 후보도 얘기했지만 뭐 자기는 나이로서 뭐 젊은 정당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제가 조성주 후보와 싸우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네. 말하자면 조직으로서 젊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정의당을 젊은 정당으로 조직으로서 젊은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나도 못지않게 의지를 갖고 네.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 뭐 연령대로 볼 때도 우리 당이 50대 미만이 80%입니다. 당원이. 50대 미만이요? 네. 49세까지가 80%고 그중에 20, 30대가 당원이요? 네. 절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의 기준을 45세로 하던데. 저희는 이제 35세로 이번에 정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젊은 당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이 전망이 있느냐 할 때 차세대 리더십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지표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그 지망생들이 좀 저 그 의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뭐 청년학교, 청년 캠프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이분들을 뭐 시의원, 도의원에 발탁하고 주요 당직에 발탁하고 네. 더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 단체장까지 이렇게 훈련해내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청년 세대가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다 안고 있습니다. 네. 뭐 일자리 문제부터 네. 주택 문제, 네. 뭐 결혼, 출산 문제 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고민을 끌어안고 이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 활동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의 어떤 그런 그 열정과 또 그 지혜가 묻어나는 그런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 만들겠다는 생각이. 그건 주체 혁신이 돼야 되니까 네. 이번에도 당직 인선할 때 그걸 중요하게 고려를 했고 앞으로 신규 채용할 때 30대를 주로 30대 이하를 채용할 생각입니다. 30대 이하를 네, 중심으로 예.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매력적인 정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이 저기는 좀 별종들이 모여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 잘 확장력이 없잖아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봐도 우리 네. 당원들이 호프집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네, 중앙 정치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다가 네. 이제 뭐 그런 모임이 이제 지역 활동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파트별 동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 밑에 있는 그 호프집 하나, 치킨집 하나 정해서 네. 거기서 수시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생일 파티가 있으면 생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파트 홈페이지에 또 우리 당이 좋은 일 했으면 알리기도 하고 네. 그런 생활을 함께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당원은 아니라도 그 동네 주민들 중에 친구도 같이 합석하고 네, 예, 예.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동 대표도 한번 불러서 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의 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도 하고 그런 어떤 생활 정치의 문화를 네. 이제 중심에 두겠다. 특히 지역 활동, 네. 지역 당부는 시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을
한번 제대로 구현을 해보겠다. 예, 그렇죠.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대로만 좀 되면 정의당에 큰 변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제 의지가 아니라 네. 제가 지역구를 해보니까 네.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인물 바람 가지고 안 되거든요. 현재 앞으로 우리 정치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유력한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이 생활정당으로서 생활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저는 첫 번째 야권혁신의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만나신 거하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만나신 거하고 태도 비교를 하는 언론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렇게도 보도될 수 있구나 네.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 아니었냐 이제 이런 언론의 분석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뭐 정당 대표님들 뵈러 가니까 네.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뭐 그렇게 뭘 그런 기사로 짜맞춰질 만한 그 저도 사후적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이제 김무성 대표님은 뭐 이제 제가 10대 때부터 잘 아는 분이고 네. 또 뭐 그분의 어떤 노선이나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지향은 좀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인간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품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정당의 대표로 가서 지금 최대의 현안인 네.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당 이제 국회 내에서 네. 뭐 소수당 기존의 뭐 악법도 법이니까 네. 교섭단체 제도나 또 소수당의 한계에 대해서는 뭐 감수를 하더라도 그러나 저희 진보 정당의 가치나 또 그 주요 정책으로 놓고 볼 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네. 그 정당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가장 그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존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재인 대표님 뵈러 갈 때는 뭐 전 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항상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아, 실제로. 이것저것 다 떠나서 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좀 어떤 거는 또 이제 대표로서 감당하셔야 될지만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물리적으로 이런 구조화에서 예. 참 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응원 좀 해드리고 싶었고 뭐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뭐 경쟁도 해야 되지만 경쟁 정당이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 제일 야당이고 예. 제일 야당이 제대로 하는 것이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또 향후에 정권 교체 전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잘 하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네. 힘을 내라 슈퍼파워. 아니 제가 그 노래는 네. 제가 이제 선거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우리 그 심상정 후보 캠프에 뭐 이렇게 그 응원과 비슷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그걸 당원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길래 제가 저도 모르게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예.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한 곡 한다니까 막 장래가 확 그냥 우리 문 대표님도 당황하시고 아, 기자들조차 막 거의 네. 그 저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져서 제가 처음에 영문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승희 최고위원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뭐 격려가 잘 저기 응원이 잘 됐는지 예, 굉장히 문 대표님 표정이 오랜만에 굉장히 환하게 그 새정치민주연합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 왜 국회 본청에서 네. 빨간 카펫 계단에서 진선미 의원 손 잡고 내려오던 그 표정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여성을 좋아하시는구나 여성의 리더십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곡절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노동개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우선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 청년 일자리 3개년간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정부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선 진짜 청년 그 일자리 네. 이 대책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청년들을 반값 인생으로 만드는 지금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에 앞장서고, 그리고 지금 뭐 수백 쪽씩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네. 청년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어제 그 정부가 발표하고 또 뭐 경제단체장들이 네. 협력 선언에 서명하고 네. 뭐 그런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럴듯해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내용을 보면 지금 노동시장 개혁이 네. 결국은 이제 그 비정규직 늘리고 해고 쉽게 하고 임금 줄이고 네. 이런 사실 대기업의 소원 수리를 그 대변하는 그런 사실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따갑다 보니까 네. 좀 면피용으로 급조한 종합대책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공공부문에 1만 5천 명 신규 채용이라든지 네. 또 무슨 1만 명 간호력 확충 네. 이런 것은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시간 선택제 공무원 뭐 5천 명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네. 이런 거는 이제 실제 굉장히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들이고요. 네. 거기 그 종합대책으로 나온 그 청년 인턴제, 해외 네. 취업 지원, 이거는 이미 제가 환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 예산처조차도 네. 돈은 많이 드는데 사업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다. 네. 이걸 다 지금 패키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0만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20만 프로젝트는 절반 이상은 부풀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시 정부에 제안하는 거는 네. 제가 그 청년 일자리 그 특단의 대책을 법안으로 특별법으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3% 공공기업이 공기업이 3% 의무고용 청년 할당이 의무고용. 있는데 예. 그것도 거의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 법 위반이면은 뭔가 좀 그 위반하면 뭐 근데 벌금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없습니까? 그 좀 의미 있는 법은 항상 페널티가 없어요. 없거나 약해서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공기업조차 우선 그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일단 네. 이 3%가 아니라 5%로 늘려야 된다는 거고 네. 대기업도 네. 여력이 있기 때문에 5% 청년 고용을 해라. 네, 의무 고용. 의무 고용을 해라. 네. 그리고 그 고용을 하지 않을 때는 네.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게 예. 청년 고용을 네. 그게 이제 제가 내놓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에요. 네. 이거를 빨리 좀 통과시켜서 네. 그러면 20만이 이게 20만입니다.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공공 부문 8만 4천 개, 민간 부문 12만 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법안을 좀 빨리 그래서 정부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솔선수범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 법안은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그 벨기에의 로제타 로제타 플랜이라고 네네. 청년 실업 대책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도 네. 청년 실업이 심할 때 네. 특단의 어떤 고용 의무를 할당하면서 네네. 선도해왔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일명 한국판 로제타 플랜으로 네네.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요구되는 안이 이거이신 것 같은데 지금 벌써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으로 정해진 3%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도 지키지 않는데 과연 공공부문 청년 고용을 할 것이며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금 710조 원이나 쌓아놓고도 네. 한 푼도 안 풀고 오히려 고용률은 오히려 20%에서 14%, 6%나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게 말뿐인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또 청년들은 더 시리에 빠지고 백날 뭐 스펙 쌓아봤자 일자리도 없는데 네, 뭐. 결국 인턴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네. 반듯한 일자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자리. 지금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세계에서 최고 학력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 학력. 거의 최고 학력이죠.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데 핀란드 같은데 50%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뭐 굳이 대학을 길 쓰고 갈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묻지마 대학 을 이렇게 진학시키고 졸업시켜서 세계 최고 학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최고 학력의 우리 국민들을 거의 반값 인생을 만드는 이런 무책임한 그 계획을 가지고 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그렇지. 말씀을 드리고 네. 임금 피크제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피크제가 말하자면 아버지 임금 줄여서 자식 그 일자리 만들자 이런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 그리고 여력 있는 대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네. 이런 것들을 한 토대 위에 네. 그래도 필요하다면은 네. 저거는 이제 정년 연장하고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년은 60세로 해놨는데 네. 지금 제가 만나보면 은행권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만나면은 50대 뭐 중반 되기 전에 뭐 다 정리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정년은 해놓고 실제 지켜지지는 않으면서 네. 그걸 핑계로 지금 임금은 삭감하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가고 있는 것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국민 불행시대 만들려고 하는 거냐 절대 안 된다. 경제 활성화, 경기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파이는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월급 깎아서 아들 월급 더 줘봐, 아들이 일자리 주고 월급 줘봐야 결국 그 가계소득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특별히 네. 강조한 게 그거예요. 네. 정말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네. 경제 활성화라는 게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성화는 돈이 돌고 도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돈이 어딨냐 지금. 예. 응? 정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더 심각한 돈이 마른 데가 가계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응? 가계 부채가. 대한민국 돈이 그럼 없냐? 있습니다. 어디 있냐? 기업에 있습니다. 대기업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 활성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은 돈이 있는 곳에서 네. 이것을 가계로 또 정부로 시장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20년 동안 네. 응? 29배가 늘고 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인상률이 제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은 그 대기업에 그동안에 많은 특혜 감면을 준 네. 이것을 법인세를 좀 인상해서 네.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네. 한편으로는 지금 극도의 어떤 저임금을 네. 그
저기 인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네. 임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돌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도 다녀보면 뭐 골목시장에 한 3개월도 안 돼서 간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골목시장에 부자들이 와서 먹고 사냐 그거 아니거든. 네. 그럼 결국은 봉급장애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그 가족들이 거기서 돈을 쓰는데 1900만 노동자 중에 940만 명이 200만 원도 못 받는데 200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외식하고 뭐 짜장면이라도 외식하고 그다음에 뭐 골목시장에 와서 옷 사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임금도 줄이고 비정규직 더 늘리고 하면은 완전히 서민경제는 그냥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것이 저희 당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당이고 또 제가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때는 아래로부터 월급 올리는 경제를 통해서 소득을 밀려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그건 최경환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소득주도 오바마, 성장 아닙니까? 오바마, 메르켈 다 심지어는 저 아베까지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는 경제 정책의 중심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만 지금 거꾸로 된 정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말씀하실 때마다 경제 활성화 대책, 경제가 오로지 중요하다. 제가 가끔 취재할 때 여쭤보면 이렇게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모임에 다녀온 정치인들 가끔 여쭤보면 대통령님께서 관심사가 뭐냐? 그분의 관심사가 뭐냐? 오로지 경제라는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에 대한 관심, 그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수 경기는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그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기 해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돌아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분이 외국에를 참 잘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왜 그런 건 안 주목해서 보시지 않는지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만나면 그 꼭 정말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는 길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대통령은 안 만나시나요? 정당 대표신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한번 뵐까 지금 그 고민 중에 있는데요. 네네. 제가 사실 그동안에 시진핑 주석은 세 번을 직접 뵈서 뵙고 만나서 말씀도 나눴어요. 근데 정작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당이지만 작은 당은 또 작은 당 나름대로의 또 그 오름이 있고 그럼요. 부분적인 오름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팟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는 게 향후에 그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한번 꼭 검토해 보실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국정원, 청와대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보팀에서도 저희 방송을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꼭 좀 전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께.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좀 국가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 주석을 정의당 대표님이 세 번 만나실 동안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어디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정말 가까운 아니,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더 말씀드리면 뭐 제가 중국 가서 두 번 뵙고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여기 한국에 방문해서 그렇죠. 국회를 방문하셔서 또 원내정당 원내대표라고 뵀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여기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셔서 국회의장이 이제 저도 원내정당의 원내대표였으니까 대통령과 그 사전 미팅에 초청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부해가지고 그 빼라 심상정 빼라 이래가지고 청와대가요? 그래서 잘렸죠. 뭐 저도 뭐 꼭 뵙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정의당이 대표하고 있는 아니 빼라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원내 정당인데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교섭단체만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법에? 모르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원래 제가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가 참. 잘렸어요. 아니 그럼 국회의장 체면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참 이것도 배려가 없다. 뭐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의장님 체면은 뭐 이미 그래도 열심히 국회의장으로서 그 이 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예. 아, 정말 그 어디서부터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아, 심지어는 정부가. 뭐 심지어는 뭐 기왕에 그 저 뭐 이야기 들으실 테니까 다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비교섭 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은 선물도 안 줬어요. 아니 선물은 제가 받고자 하는 게 결코 네, 아닙니다. 네. 또 선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저는 네, 뭐 사실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당 또는 정치관이랄까 네. 그런 점에서 네. 굉장히 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아예 원내정당이라면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 그럼요.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당들의 대표 원내정당뿐만 아니라 원내까지도 광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네. 네? 오로지 뭐 그 양당 그것도 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교섭단체 파트너도 존중을 뭐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뭐 얘기는 거기까지 합시다. 괜히 그러니까요. 정말 열받네. 아니 정말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참 아 그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정된 국민만 국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듭니다.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뷰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장윤선의 팟짱. 해킹 관련해서는 꼭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해서 지난 14일에 이어서 어제도 국회 정보위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내놓지 않고 이병호 원장은 강력하게 이것은 대북 대테러용이었다. 민간인 사찰은 절대로 없었다. 불법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국정원 직원 아니 국정원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 직을 걸겠다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뭐 그걸 입증할 근거는 오로지 믿어달라는 종교적인 호소밖에 없잖아요. 종교적 호소.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뭐 파일을 그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네. 그 이제 복구나 분석 이런 것도 전부 그 결론까지 셀프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정원의 그 셀프 조사 결과를 네. 그 보고대로라면은 그 임과장이라는 분이 네. 그 숨질 이유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제 수사의 필요성만 더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의혹의 핵심이 해킹의 그 적법성 네. 하고 민간인 사찰 아니에요. 네. 정보기관의 보안은 생명과 같지만 안보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네. 그렇다면 보안과 비밀 유지라는 규범은 불법 은폐 수단에 불과하지 않냐. 네. 그런 점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저희가 어저께 그 국정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국민들의 이 의혹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책임있게 네. 수사하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국회에서도 저는 뭐 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네. 촉구하는데 네. 뭐 그런 그 로그 파일이라고 합니까? 로그 파일 그런 원본 제시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내부 투기를 가지고 시간만 끌지 말고 네네. 그건 그것대로 하시더라도 네. 빨리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프로세스를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 답답하고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그걸 제기를 해도 저희 힘으로는 그 관철시킬 수 없고 우리는 정보위도 지금 배제돼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야당이 조금 그 다부지게 네. 예, 속도감 있게 그 이 진실 규명 절차에 좀 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예. 권한을 가지고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아,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지금 국정원을 고발한 상태이고 그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을 했고 또 참여연대 민변이 지금 시민고발단들을 조직을 해서 시민고발운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사건 검찰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 공안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수사가 될까라는 의문을 벌써부터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특검 혹은 국정조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또 반대한다면서요. 네. 절대로 청문회는 할 수 없다. 절대로 대정부 질의 형태로라도 국정원장을 세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조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네. 때 보면 그때 차태기 수사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사실은 정치 생명을 걸고 했지 않습니까? 왼팔 오른팔 다 잘렸어요. 그때 뭐 이러저런 분들 다 구속됐잖아요. 안일정 네. 도지사도 구속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도 야당이 어느 수준만큼 움직이고 말 거라는 것을 이미 네. 뭐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물론 야당이 숫자 가지고는 그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130석이라는 건 작은 그 숫자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은 네. 절반의 국민의 지지가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절반의 국민들의 여론은 그 어느 당보다도 네. 집권 여당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이 원하는 그런 좀 강력한 네. 대응.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네, 네. 그 정치 권한을 그 행사하는 그런 당이 돼야 네. 이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국민들이 반드시 무슨 어떤 결과를 만들고 이겨야지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당들이 최선을 다했느냐, 실제 의지가 있느냐.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뒤로 또 뭐 이미 벌써 꼬랑지 다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저는 불신의 의혹이 네.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은 뭐냐면 아주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야당을 알로 보는 그런 그렇죠. 그런 지금 아예 야당을 그냥 뭐 무시하고 네. 응대하는 이런 단계까지 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참 이 국정원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일반 저작거리에서 이런 대화도 나옵니다. 야, 이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해봐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뭐 국정원이 예컨대 해킹하지 또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또 뭐 댓글 사건, 사이버 사령부 이게 뭐 민주주의 근간을 저렇게 정보기관이 뿌리채 흔들고 있고 법정으로 가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선거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저작거리 대화에선 많이 나옵니다. 이걸 과연 정치권이 좀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특히 정보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저희는 차단돼 있고. 아, 정의당이요. 그렇죠. 저희는 정보위에도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밀도 있게 어떤 독립적으로 그 정치적 대응을 하기가 좀 한계가 많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제1야당하고 좀 적절히 공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안철수 위원장님 한번 뵈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일단 지금 안철수 위원장님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로그 파일부터 이런 기초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저희들이 저 국정원이 주겠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 국정원이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할 건지가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면 확실하게 진짜 뭐 국정원 앞에 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네. 맞서서 그 좀 확보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한 정당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뭐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네. 박원순 시장께서 권한과 책임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으셨는데 네. 우리 안철수 위원장도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말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저도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국정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주 일요일 혁신안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의원 정수를 69명 더 늘려서 369명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그러지 말고 390명, 69명 받고 90명 더 해서 390명으로 늘리자. 물론 이제 그 세비는 반값으로 줄이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아닌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막 붙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리고 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좀 본격화되어야 될 시점인데 유독 의원 정수만 가지고 또 논쟁이 붙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네.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그 이른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다 동의한다고 네. 하시고 그러려면은 또 현재 정수 갖고는 안 되고 정수를 늘려야 된다. 다 입장은 같은데 네. 당에서 한 번도 논의도 안 되고 당론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서 문매를 맞았었어요. 정수 확대를 제기를 해서.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하는 거는 좀 환영합니다만은 언론에서 네. 이게 그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언덕한 데 없고 그러니까요. 정수 확대 논란만 지금 이렇게 키워지고 있어서 네.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특히 새누리당이 네. 그 뭐 어제 보니까 뭐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이번 그 정수 논란의 그 본질은 네. 선거제도,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모든 국민은 한 표다. 네. 돈 많은 사람도 한 표고 어른도 한 표고 18세 이상 우리 청춘들도 한 표다. 네. 그게 국민주권주의의 기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우리 선거제도가 이런 평등선거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리 잘못해도 새정치와 새누리당이 1, 2등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신진 정치 세력의 진출이 차단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불신이 높아도 네. 정치 개혁이 지체되는 큰 원인이 이 선거제도에 있다. 그래서 네. 이런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유권자의 그 평등 선거를 실현하고 네. 또 그 사표를 줄임으로써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들이 성장하도록 그게 최대의 혁신의 네. 그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왜 정치 불신이 이렇게 높은데 네. 정치 불신은 국민들이 권한을 준 가장 그 정치 불신에 대한 책임은 사실 새누리당에 있죠. 가장 큰 권한을 행사했고 네. 새정치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들이 평생 1, 2등을 하느냐.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44% 지지를 받고 왜 51% 의석을 가져가느냐. 네. 민주당도 자기 지지율보다 더 높은 의석을 그렇습니다. 가져가고 이것은 시민들의 그 투표 의사를 반하는 왜곡한 부당한 예. 특권을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부당한 특권을 그렇죠. 누리고 있다. 예.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지금 선거제도의 핵심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민들의 정치 불신 뒤에 숨어서 네. 부당한 특권을 연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네. 정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민의 구성을 네. 닮은 그런 그 국회가 되고 국민들이 정치
정계 개편을 국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예.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치 개혁을 하라는 게 지금 시대적 요구지 않습니까? 네. 그 시대적 요구에 겸허하게 네. 저는 부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 것인데 의원님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의 정치 구조는 양당 독재로 돼 있습니다. 양당이 이제 서로 독식하는 구조가 돼 그러니까 있는데 양당 제도 그거를...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네. 양당 제도, 양당 이외에는 어떠한 세력도 1, 2등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거. 그 양당 독점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혁파하려면, 깨려면 어찌됐든 지금에 있는 의원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핵심은 네. 권역별이냐, 뭐 이런 게, 뭐, 네.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한 네. 의석수가 보장되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정의당이 네. 이번에 이제 그 7%를 받았다. 네. 그러면 7%만큼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3, 7, 20, 21석입니다. 네. 그러면 그 그럼 교섭단체가, 바로 교섭단체가 되죠.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의당이 교섭단체 일원이 된 대한민국 국회.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서로 당리당략에 의존한 담합 이거는 함부로 못할 겁니다. 네. 또 이제 지금처럼 말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중소 상공인이나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했던 목소리가 네. 상당히 볼륨을 키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해서 당의 어떤 혁신, 네. 그것도 불가피하게 강제될 겁니다. 한국 정치를 가장, 혁신,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혁신하고 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드는 겁니다. 지지를 많이 해서 의석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네. 그렇지 않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주시고 그것도 저 만족스럽지 못하면 교섭단체를 낮춰주시고 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2중, 3중, 4중 정치에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한국 정치가. 네. 꼭 정의당이 아니라도 이건 정의롭지 네. 않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천신만고 끝에 그런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국회에 들어와도 그라운드 안에는 경기장 안에는 들어왔지만 네. 메인 그라운드에는 나서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 제도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장벽은 네.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중 3중 장치로 평생 1, 2등을 해먹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정치를 얼마나 지금 그 이제 불신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네. 민주주의를 얼마나 지체시키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더 배려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다른 선진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네. 그런 그 사표를 방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개선하라는 거고 제대로 네. 민주적 제도로 만들라는 거고 또 독점 구조를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교섭단체도 네. 원내 정당 5석이면 다른 선진국 같으면 다 교섭단체 활동할 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구부러진 제도를 바로 펴달라. 그것이 저희의 요구지 소수 정당의 이해를 더 관철시켜달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그런 의혹을 좀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가 되려면 지금 이런 승자독식 구조로는 돌파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새물이 들어와야 정치도 혁신이 가능하고 서로 요구받을 것 같아요. 정의당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양당이 고질적으로 하던 병폐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저희가 사실 오늘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질문을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도 여쭤야 될 것 같고 야권 연대도 여쭤야 될 것 같고 뭐 등등등등 안 될 것 같죠? 아니 이미 시기적으로도 네. 끝났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열심히 당내 경선을 위해서 네. 지금 당원 모집에 뭐 거의 올인하고 계셔요. 네, 올인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뭐 법제화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일관되게 해왔고 네. 또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쨌든 네. 시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내의 의원들한테 이것이 중진용 명망가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한 1년 전부터 네. 정치 신인들이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네.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요하면 뭐 새누리당 자체에서 알아서 좀 하시도록 자신들의 경선 제도로 될 것 같군요. 아,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그냥 막 그 언론에서만 들끓다가 결국에는 그런 그냥 유명무실화되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밖에 다른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의 대청와대 정치 같아요. 대청와대 정치. 아,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권을 좀 나누자.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자. 이런 차원에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약 한 시간가량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 꼭 이것만은 하겠다. 한국 정치에서 이것만은 꼭 보여드리겠다라는 결단, 결의의 목소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공약으로도 중요하게 낸 건데. 네. 그 예비내각제도를 예. 도입할 겁니다. 예비내각 섀도우 캐비넷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소수 정당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한국 정치 특성으로 볼 때 사실은 야당은 대안 권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 권력을 준비하는 것이 야당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단지 그 뭐 제3당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정당으로의 실력과 네. 또 준비를 키워해 나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이런 예비내각제도는 뭐 합리적인 어떤 정책 대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정책정당으로서 경쟁력을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또 뭐 예비장관들을 임명할 텐데 네. 우습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실제 실력 있는 네. 정치 지도자들을 키워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빠르면 9월 안에 저희가 네. 최소한 1차 시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그 현대적인 정당으로 저희 정의당을 바꾸겠습니다. 예. 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 권력인 섀도우 캐비넷, 정의당의 섀도우 캐비넷을 모시고 노동정책, 4대강 등 환경정책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은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된다니 정말 반가운 뉴스인 것 같고요. 그 자체로도 아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치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2부, 네. 2부 예약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의당을 좀 대폭 좀 키워주십시오. 네. 정의당을 살려야 한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네. 끝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님 노래를 꼭 듣고 싶다는 거예요. 힘을 내어 슈퍼파워 이거 팟짱 청취자들을 위해서는 안 들려주십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려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그거는 저기 그 팟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서 힘이 아닙니까? 네. 자체로서 그래서 저희 정의당한테 힘을 주시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팟짱 청취자 애청자분들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위해서 힘을 내요 슈퍼파워 다 같이 네. 합창해 주세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